She's made a name for herself as a truly versatile, one-of-a-kind actress. Today she joins me as a film director with her debut project titled The Running Actress. Sitting beside me today is actor-turned-director, Moon Soori. 네, 안녕하세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먼저 저희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여배우는 오늘도 라는 영화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문소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정말 시사회에서 빵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크게 웃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 네, 저는 소소한 네. 웃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었는데 많이 웃어주셨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자분들 다 웃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우리의 감정 중에 뭐 또 삶 중에 많은 가치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유머는 놓칠 수 없는 놓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40대가 됐는데 40대가 되면 굉장히 삶이 여유로워지고 그냥 커피도 이렇게 우아한 커피잔을 마시면서 느긋하게 마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는 막 들고 뛰고 이래야 되는데 아,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더 바쁘고 더 여유가 없고 더 팍팍하고 해야 될 일이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아지고 그래서 아니 언제까지 이런 거야? 뭐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네, 다들 이 시기에 하는 고민인 것 같고 그렇게 달리는 거 힘든데 같이 웃으면서 다 달려봅시다 이런 마음도 좀 들었었고 네. 그런 마음에서 만든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 실제로 촬영장에서는 조금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배우로도 출연을 하시지만 연출도 하셔야 되고 가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연출하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감독님들 모습을 많이 봐왔죠. 아, 네. 네. 여러 유형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만 그걸 제가 직접 겪으니까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었어. 아. 너무 힘드신 분들이었어. 잘해드려야 돼. 뭐 이런 연민의 감정이 생기고 아, 그 스트레스와 그 중압감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네. 세상 더 존경스럽기도 하고. 네. 그만큼 제가, 아, 그 감독님들 생각이 많이 났었고, 힘들 때마다. 네. 그만큼 어려워했다는 증거겠죠. 네. 배우 문소리 씨의 입장에서 말고요. 디렉터 문소리 씨가 생각했을 때, 여배우는 오늘도의 명장면은 혹시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제 영화의 명장면을 제가 꼽는다는 게. 제가 꼽아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달리는 씬이 전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평소에도 아. 예, 그 달리는 걸 좀 좋아하고 운동하는 곳에서도 가끔 심폐기능 테스트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랭킹도 사실 뭐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 매기고 그래요. 승리를 매긴다고요? 네, 누가 심폐 기능이 더 좋은가. 와우.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이와 네. 그 달리는 속도와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나오는데 네. 네, 저는 심폐 나이 21세. 와. 그래서 아, 평상시에 굉장히 준비를 저, 많이 해 놓은 역할이셨네요. 저희 트레이너가 예.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저보고 심폐미인이라고. 심폐미인! 새롭다! 진짜 새롭다! 나 아직 처음 들어봐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미인 아니고 심폐미인이라고 저한테 네, 농담할 정도로 잘 달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달리는 것이 주는 쾌감 이런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달린다는 게 참 인생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지금 빨리 달린다고, 지금 속력을 최고로 낸다고 그게 꼭 내 완주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네, 어쩔 때는 속력을 줄일 때도 있고 좀 쉬었다 갈 때도 있고 네, 어쩔 때는 진짜 붕 떠서 나르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앞으로 쑥쑥 나아갈 때도 있지만 네. 결국은 내 두 발로 땀 흘리면서 기어이 내가 뛰어야 하는 거고 네. 네, 그 장거리 레이스를 생각을 하면서 그 달리는 장면을 넣었었고 네. 포스터도 달리고 네.
자, 언뜻 보면은 다큐 같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 100% 픽션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리얼하다고 느껴지는 요소가 참 많은데 그중에 아무래도 실제 남편 장준환 감독님이 출연하신 게 더 네. 그렇게 느껴지게 했던 요소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섭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랑 참 가까운 네. 분인데 예예 법적으로도 가깝고 같은 방을 쓰고 그런 분인데 네. 이렇게 촬영한다고 연기한신 해달라고 했더니 네. 오케이를 쉽게 안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네. 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튕기는 매력이 있으세요. 네. 저도 다음에 감독님이 저한테 출연을 부탁하면 애태울 거예요. Let us proceed with a game we like to call Tell Us Yes or No, where we get even more intimate with actress 문소리. 가볼게요. 사실 감독 배우보다 엄마 역할이 나는 더 어렵다. Yes or no? Yes.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꼭 배우를 다시 할 것이다. Yes or no? No. 로맨스 연기로 함께 호흡을 맞춰보고 싶은 배우가 있다. Yes or no? No. 그런 고민을 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딱히 생각할 기회가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로맨스 연기는 해보고 싶어요. 네. 저 멜로 영화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진짜 멜로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늦었지만 왜 이렇게 깨달음을 늦게 오는 걸까요? 사랑을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서야 정말로 알 것 같은데 그 연기를 같이 해보고 싶은 배우는 정말 열어두고 싶어요. 연령대와 인종과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누구든 반기고 네. 싶어요. 큰 그림 그리셨네요. 빅픽처를 그려야죠. Huge picture. 제가 몰라뵀어요. 그렇다면 좀 감독으로서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우선 1순위는 언제나 저예요. 이런 솔직함 아주 좋아요. 네. 네. 저 연기 좀 해야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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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탐나는 잘하는 배우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을 꼽자면 이 사람이 서운해할 거고 이 사람을 꼽자면 저 사람이 서운해할 테니 노 코멘트 하는 걸로. 네. 머릿속에는 있지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독 배우보다는 엄마 역할이 더 어렵다고 해주셨는데요. 당연히요. 영화 만드는 것보다 사람 만드는 게 훨씬 어려워요. 명언이에요. 제가 경험해 본 건 아니라서 또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워킹맘으로서는 고충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짜 저한테 그런 생각, 그런 질문,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뭐가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 이런 저한테 정말 아기 떼어놓고 나와서 일하고 또 저를 찾을 때 그런 질문 저한테도 하고 호통도 치고 달려가서 또 엄마로서 또 역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엄마 를 꾸역꾸역 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연기, 좋은 영화 만드는 것보다 좋은 엄마 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다 저희가 188개국 방송이 나가거든요. 네.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늘 숙제, 늘 ING다라고 네. 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엄마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 인생을 좋게 잘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Impossible! 네, 그냥 많이 사랑하는 마음 그걸 잘 표현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중이에요. An unrivaled actress, a fearless director, and a dedicated mother. 문소리 continues to thrive in all corners of her life and career, all thanks to hard work. Be sure to run with 문소리 in her upcoming film, The Running Actress.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여배우는 오늘도 9월 14일 개봉합니다.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배우는 오늘도와 함께 멋진 가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 이후로는 또 네, 영국으로 프랑스 관객을 만날 계획도 있고요. 프랑스 투어도 갈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장률 감독님과 신작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임순례 감독님과 리틀 포레스트도 찍었고요. 그래서 더 많은 영화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쭉쭉쭉.